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지영입니다. 지난 3화 마지막 때 4화에 대한 스포를 조금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번 화에서 보여드릴 저만의 특별한 취미가 무엇일지 아마 맞추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만다라 그리기입니다. 만다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만다라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티베트 등의 불교 중 밀교에서는 대이어레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을 가리켜 만다라라고 한다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썰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만다라 그림을 그리면서 나눠보도록 해요. 제가 사용하는 앱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파란 색깔 만두? 사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만두라는 앱입니다. 이걸 들어가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 앱 광고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이 앱 말고도 다른 앱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사용했을 때 이게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되기만 한다면 어떤 앱을 사용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만두라는 앱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갤러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 그림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래에 공유 등등의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는데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이어서 편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다라를 그려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아까 전에 8분할로 되어 있었는데 9분할로 바꾼 상태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리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약간 큰 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큰 선을 먼저 그려보고 나서 작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먼저 제가 만다라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지용씨 그러면 혹시 불교세요? 라는 얘기도 듣긴 하는데요. 저는 무교랍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순히 저는 원래 젠탱글이라는 그림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젠탱글 그리기가 중학교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젠탱글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젠탱글은 단순히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젠탱글을 열심히 그리던 와중 태블릿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태블릿을 갖게 된 후에 뭔가 태블릿으로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태블릿에 젠탱글을 그려봤더니 제가 볼펜으로 쓱쓱 긋는 그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앱들도 찾아보고 하던 와중 이 만두라는 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던 썰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게는 인스타그램에 그림 계정, 만다라 계정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작가님 중 한 분께서 제게 혹시 나랑 컬러링북 사업 같이 할 생각 없냐?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 작가님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미로 그냥 꾸준히 만다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다라를 그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그리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어디서 영감을 받냐 혹은 뭐 모티브로 하는 게 있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립니다. 이 그림이 주어지고 나서 지영님 이거 제목이 뭔가요? 라고 하면 정말 저는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그림인데 오히려 그 생각을 잊기 위해 그린 그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저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렇게 저만의 특별한 취미인 만다라 그리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만다라 그리기를 그렇게 자주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것도 있기도 했고 요즘 그리는 작품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니 역시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색 있는 취미인 만다라 그리기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만다라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